서울의 랜드마크로 시민들은 한강을, 외국인들은 광화문 광장을 첫 순위로 선택했습니다. 서울의 매력으로는 교통의 편리함 등을 꼽았습니다. 김하희 기자입니다. 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랜드마크라고 하죠. 여러분은 서울의 랜드마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경복궁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은 그 다른 해외 사람들도 서울 하면은 경복궁 많이 오고, 특히 외국인분들이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추억 쌓는 게 제일 인상 깊어. Biggest landmark in Seoul is probably the Namsan Tower. I mean, anywhere you go in Seoul, you can pretty much see it. And you can kind of always tell where you are based off where that is. 서울 시민들은 서울 랜드마크 첫 순위로 한강을 뽑았습니다. 광화문 광장과 고궁 앤 서울타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고궁이 1위, 한강이 4위였던 10여 년 전과는 달라진 인식을 보였습니다.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. 외국인들은 이곳 광화문 광장을 서울하면 가장 생각나는 곳으로 꼽았습니다. 그 뒤를 고궁과 동대문 DDP, 한강 등이 차지했습니다. 시민들은 여가와 휴식에, 외국인들은 역사, 문화적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분석입니다. 서울은 자연과 또 역사, 이것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입니다. 한강, 광화문 광장, 더 나아가서 많은 역사, 문화 자원들, 자연환경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정책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서울 매력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는 점, 시내에서 활동할 때 안전한 부분 등이 꼽혔습니다.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.